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제 이쪽 라인만 촬영하면 이제 발효 식초는 끝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발효 마당 이영철 선생님께서 출품을 하신 겁니다. 부산의 영도에 식초 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발효 마당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발효마당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영철 쌤 샵이 나옵니다. 그 황선한 박사님도 그 옆에 가서 인터뷰 뜨고 한 게 그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영철 쌤은 이제 수기요법 이제 이렇게 손으로 유튜브에서 통합 수기 이영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통합 수기 이형철 이러면 이형철 선생님께서 이 통합수기를 이렇게 하는 시연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촬영했습니다. 그게 모델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알바비 주고 모델로 했는데 아들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와 아빠 이런 알바는 계속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너무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통합수기로 어떻게 이렇게 몸을 푸는지 그걸 이제 시연하는 촬영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안마 받았습니다. 안마 받고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몸도 시원해져. 그다음에 알바비 받아. 그래 이런 알바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하세요. 이영철 선생님은 무지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삼수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과정을 이제 세 번을 하면 억수로 자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영철 선생님은 무지 잘하시고 저는 뭐 무지 못합니다. 뭐 이제 이걸 할 때라고는 이제 그 뭐 이제 그저 황사람 박사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제 거기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영철 선생님은 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경험이 이제 다양하죠. 저는 뭐 많은 분은 그냥 아무도 봉사 안 했습니다. 근데 황사람 박사만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력이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기는 무지 잘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하여 뭐 억수로 잘합니다. 이제 우리 영철 쌤은 이제 뭐 워낙 프로니까 뭐 제가 이 식초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식초 이름도 명인초여가지고 이영철 선생님 명인이에요. 예, 명인이고 여기 제품에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아주 특색 있는 게 상황버섯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버섯 식초. 상황버섯 식초,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상황버섯 식초입니다. 요거, 아주 기가 차게 잘 만드신 거죠. 요거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야간문 식초. 야간문 식초도 이영철 선생님은 만드셨습니다. 야간문 좋은 거 아시죠? 자, 요게 야간문 식초입니다. 보기만 봐도 군침이 돌죠. 야간문 식초도 잘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해삼 발효 식초도 해삼 가지고도 식초가 됩니다. 해삼 발효 식초 해삼 발효 식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삼 발효 식초가 요건 고로쇠 물 가지고도 식초가 됩니다. 고로쇠 물 가지고도 식초가 되고 해삼 발효 식초는 제가 먹을까 봐서 안 가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해삼도 발효 식초가 됩니다. 해삼도 식초가 인삼 발효 식초도 출품을 하셨고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영철 선생님은 이제 해삼 발효 식초, 야간문 발효 식초, 그다음에 상황버섯 발효 식초 이런 이제 약초 식초들 좀 특이한 식초들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드시고 싶으면 아까 말했죠. 유튜브에서 발효마당 딱 검색하면 이영철 쌤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통합수기 이형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영철 쌤 모습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한번 직접 연락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010-4087-9908
이렇게 4087-9908. 이영철 쌤은 장할치 시장에서 이제 또 이제 투잡으로 그 저기 전복 뭐 해삼 이런 큰 도매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일을 이제 하시고 아침에는 주무시고 이제 전화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한 2시 넘어서 이제 전화하시면 뭐 전화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10시나 11시 뭐 이랬죠. 그때 주무십니다. 새벽 2시부터 이제 거기서 일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영철 쌤 만나러 가면 새벽 2시, 3시에 자갈치 시장 가면 거기에 계십니다. 이제 큰 또 여러분들 앞에 전복 같은 거 도매로 이렇게 사고 싶으면 이영철 쌤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전 이제 전복 거 어디 선물할 때 되면 이제 이 도매로 사가지고 이제 선물하면 뭐 서울 사람들은 끄뿍 넘어가죠. 어떻게 이런 걸 하는데 부산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뭐 간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영철 쌤 발효 마당 제가 식초 했습니다. 이영철 쌤은 상버섯, 야간문, 식초, 해삼식초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